민종이 영상툰. 야, 나 대신 숙제 좀 해주랑. 나 팔이 너무 아파서 부탁해 친구야. 해줄 거지? 어? 알았어. 히, 역시 친구야, 너가 짱이야. 고마워. 내 숙제 잘 부탁해. 고등학생이 일진놀이나 하고 진짜 철없다 철없어.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러냐? 야! 너 뒤에서 뭐라고 수근거리냐? 다 들었거든? 응? 아니 그냥 혼자서 나한테 한 말이었어. 야! 네 걱정이나 하시지? 우리 엄마가 원장이어서 나는 미래 걱정 없거든?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살 거야. 엄마 나왔어. 코코야, 너 교복 치마가 그게 뭐야? 치마가 너무 짧잖아. 너 또 수선해서 치마 줄였니? 어우, 엄마! 왜 잔소리야! 집에서는 원장처럼 굴지 마! 엄마처럼 굴라고! 어휴,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다니까? 나 집 나갈 거야! 늦게 들어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일진 친구들이랑 놀 거야! 어머어머, 코코넛! 너 당장 안 들어와? 어우, 내 딸이지만 정말 말 안 들어. 와, 만화책 진짜 웃기다! 긍정이가 된장라면을 먹었어. 휴, 코코넛, 너 언제 취업할 거야? 이제 성인이면 취업도 하고 회사도 다녀야지. 언제까지 백수로 살 거야? 아, 귀찮아. 나 고딩 때 성적도 안 좋아서 아무도 안 뽑아준다고. 엄마가 나 어린이집에 취업시켜주던가. 얘들아, 안녕.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 선생이야. 알았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칠판 보세요. 일진. 자, 따라 읽어라. 일진. 선생님, 일진이 뭐예요? 일진이란 멋진 거야. 너희들도 커서 꼭 일진이 되렴. 일진이 되면 학교에서 무시도 안 당하고 애들이 다 착하게 대해주고 인기도 많아져. 알았어? 우와, 그럼 일진이 좋은 거예요? 당연하지. 일진이 되면 친구들 빵 사오라고 하면 빵도 사다 주고, 돈 달라 하면 돈도 주고, 비싼 신발, 옷도 빌려달라고 하면 다 준다고. 그러니 너희도 학교에 가게 되면 당하고 살지 말고 강하게 크란 말씀이야. 알았니? 내 말이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엄마, 나는 커서 일진이 될 거예요. 뭐라고? 일진? 너 그걸 어디서 배웠어? 오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커서 일진이 되라고 하셨어요. 저는 커서 일진이 될 거예요. 애들에게 빵 사오라고 시키고, 돈 걷어오라고 시키고, 브랜드 신발 옷도 다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히히. 뭐? 뭐라고? 아, 뒷골. 아, 뒷골 땡겨. 기절. 여보, 여보, 일어나. 일어나, 여보. 선생님이 우리 아이 보고 일진 되라고 했어요? 네? 저는 그냥 애들이 어차피 학교 들어가면 배울 걸 알려준 거예요. 일진이 나쁜 거지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알 거예요. 너 왜 일진이 되라고 하냐고요? 그래도 학교 들어가서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보단 일진이 100배, 1000배 낫잖아요. 솔직히 팩트잖아요. 어머님도 학교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일진들이 학교에서 사고 쳐서 뉴스 나오고 경찰서 가는 거지.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모범생이었다고요. 그게 진짜 현명한 학교 생활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무시당하잖아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즘엔 애들이 다 무섭기 때문에 무조건 착하게 커라, 바르게 커라,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요. 코코넛, 너 정말 엄마 인생 망하는 꼴 보려고 작정했니? 너 때문에 어린이집 인터넷에 올라오고 부모님들 항의 들어오고 난리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어린이집 열지도 못한다고! 어린아이들 동심 파괴하는 어린이집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 어떡해!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고 사람들이 다 찾아왔네? 아, 큰일이다! 어? 저 선생이다! 저 선생이야! 잡아! 계란 던져! 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린이 동심 파괴해서 죄송합니다! 1년 뒤엔 너희들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리코더 마스터해야 한다. 다음 주까지 리코더 연습해와. 리코더 부는 거 너무 어려워. 다음 주 발표인데 어쩌지? 자, 오늘 수업 끝. 내일 보자. 언니, 엄마는 언제 와? 돌아온다고 하고 안 온 지 1년이 넘었잖아. 다음 주에는 유치원에서 엄마랑 같이 하는 요리 수업 한다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엄마야. 알았지? 다들 엄마 어디 있니? 하면 내가 엄마라고 하면 돼. 내가 요리 수업 갈게. 걱정하지 마. 누나, 나 바지에 똥 땄다. 히히, 바닥에 흘렸죠. 응이, 응이, 엄마, 엄마, 맘마, 맘마 내 나야. 바닥에? 어휴, 알았어. 어서 화장실 가서 씻어. 울지 마. 왜 울어? 토닥토닥. 주영아, 너가 동생들 잘 키워주렴. 엄마는 새로운 남자친구랑 해외로 떠난다. 엄마, 나랑 동생들 두고 어디 가? 가지 마, 엄마! 엄마! 가자다. 맛있겠다. 어? 그 간식 내 거잖아. 야, 비켜! 와,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엄마, 나 미쳤어. 우와, 나 다쳤어. 어머, 어머, 너, 너희 엄마 어디 있니? 어?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내 간식인데 얘가 다 먹었다고요. 어머, 웃겨.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눈을 부릅떠.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허참나. 너희 엄마 어디 있냐고? 엄마? 없는데. 너희 엄마 어디 있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어? 아줌마 말이 말 같지 않아? 대답하라니까. 왜 그러세요, 아줌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너가 얘 언니야? 얘가 우리 아이 노는데 미쳤잖아. 우리 아이 흙 다 묻고 다쳤잖아. 정말요? 애야 괜찮니? 어디 다쳤어? 아니요. 간식 맛있다. 네. 야, 메롱하지 말라고. 내 간식 뺏어가 놓고 왜 너가 아픈 척해. 넌 정말 나쁜 아이야. 우리 아이 다쳤거든. 피해 보상 받아야겠으니까 너희 엄마 어디 있는지 어서 말해. 제가 엄마예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네가 무슨 엄마야? 너도 초딩 아니야? 중딩인가? 아니면 너희 부모님 안 계시니? 아줌마, 제가 엄마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간식 뺏어가고 잘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저한테 사과하셔야죠. 어머어머, 아주 둘이 똑같네, 똑같아. 어른한테 눈 부릅뜨고 어디 목소리를 크게 내? 너희 부모님이 그러라고 하셨니? 아, 없다고 했지? 아줌마, 지금 이렇게 막말하시는 거 제가 다 녹음하고 있고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막말하지 마세요. 아줌마는 어른이면 어른답게 말하세요. 어머, 저기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언제 막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끼리 좋게 좋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니 피부가 너무 뽀얗고 이쁘다. 세상에, 인터넷 얼짱 그런 거예요?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어리고 이쁜데 아이 엄마라니. 부럽네. 왜 갑자기 친한 척 하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요. 너! 누가 다른 아이 간식 뺏어 먹으라고 했어? 너가 잘못한 거지? 야, 엄마! 왜 갑자기 나를 혼내고 그래? 아깐 내가 잘했다며! 잘하긴 뭘 잘해. 어서 사과해야지. 어서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해. 야, 미안해. 너 간식 뺏어 먹어서 미안해.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나봐요. 어머, 넌 어쩜 그렇게 이쁘니? 우리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렴. 인형 같다 너는. 아깐 부모 없냐고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 처음 보면서 무슨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그래. 어이없다. 앞으로 부모 없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아줌마 경찰서에 녹음한 거 넘길 거니까. 어머, 미안해. 이쁜이들, 제발 그러지 마. 미안해, 아줌마가 잘못했어. 그러지 마. 아줌마 남편한테 혼난단 말이야. 정규야, 우리 학교 끝나고 욕쟁이 할머니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 좋아. 거기 정말 맛있지? 나 거기서 할머니가 나보고 맨날 먹으러 오냐고 욕하셨어. 에구, 너 또 옮겨? 왜 맨날 허구한 날 분식만 처먹어? 혼나야겠어. 엉덩이 천대 맞아볼게요. 으악, 안 돼요. 할머니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요. 냠냠, 맛있다
그치. 역시 욕쟁이 할머니 떡볶이가 제일 좋아. 우리 엄마가 만든 떡볶이는 지옥의 화산 맛이야. 에고, 이제 할머니도 늙어서 더 이상 너희들 떡볶이 못 만들어 주겠구나. 귀염둥이들, 이제 못 봐서 어쩌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장사하기가 힘들다. 둘째 딸, 너가 힘 좀 내서 가게 유지 좀 해주거라. 앞으로 가게는 너한테 맡기마.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보다 장사 잘할 거니까. 엄마는 이제 가게 나한테 물려주고 집에서 쉬어. 찬미야, 우리 오랜만에 욕쟁이 할머니 떡볶이 먹자. 그래, 좋아. 할머니 떡볶이 안 먹은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 어서 오세요. 어? 할머니 어디 가셨지? 내가 사장으로 바뀐 지 한 달 정도 지났어. 내가 할머니보다 떡볶이 잘해. 자, 다들 알 거라. 자, 맛있게 먹어. 오랜만에 할머니가 해주시는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치, 이제 못 먹겠다. 으, 이게 무슨 맛이야? 왜 떡볶이에서 탄 맛이 나? 헐, 이거 탄 맛이 아니라 진짜 탄 거였어. 으, 돈 주고 먹는 거라 버리기도 아깝고. 응? 뭐가 입에 걸리는데? 헐, 이게 뭐야? 머리카락이잖아. 아, 더러워. 이게 뭐야? 저기 사장님, 떡볶이에 이상한 게 나왔어요. 응? 나오긴 뭘 나와? 떡볶이에서 단맛도 엄청나고 머리카락 있어요. 어머어머, 내가 만든 떡볶이에서 단맛이 날 리가 없잖아. 너희들 혀가 감각이 어려서 이상한 거 아니니? 머리카락 이거 내 거가 아닌데? 너 거 아니니? 네? 저는 머리가 단발인데 어떻게 긴 머리카락이 나와요? 정규도 머리가 짧고요. 사장님은 머리카락 길잖아요. 누가 봐도 사장님 머리카락인데요? 어머어머, 내 머리카락 아니지만 서비스로 고추장 슬러시 줄게. 자, 서비스야, 많이 먹어라. 알았지? 다 먹었으면 얼른 빨리 집 들어가고. 부모님들 걱정하신다. 사장님 진짜 이상하시다. 머리카락 나온 거 맞으면서 아니라고 우기고. 맞아, 서비스로 고추장 슬러시 줘서 나도 별말을 못하겠더라. 에휴, 입맛만 버렸다. 집 가서 엄마한테 된장볶음 해달라 해야지. 오늘 장사하는데 머리카락이 나온 거야. 호호호. 어린애들이 뭘 따지겠어. 어려서 말 못해. 어린애들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뭘 따지겠어. 호호호. 이래서 어린애들한테 장사하기 편하다니까. 찬미야, 우리 욕쟁이 할머니 떡볶이 집 가자. 정규야, 너도 같이 가자. 아, 거기 가기 쉬운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몇 달이 지났으니 좀 맛이 바뀌었으려나? 어서오세요. 자, 떡볶이 나왔다. 많이 먹어라. 냠냠, 맛있다. 튀김도 떡볶이에 찍어 먹어야지. 그치? 응? 튀김에서 무슨 집이 나오네? 이게 뭐, 헐! 이거 벌레잖아! 아! 벌레 튀김이야? 뭐? 헐! 진짜 벌레잖아! 으아, 뭐야, 더러워! 왜 그러니, 얘들아? 왜 이렇게 소란이야? 가게에서 시끄럽게 굴 거면 나가거라! 사장님, 여기 튀김 안에 벌레가 튀겨져 있어요. 어머? 왜 그게 튀겨진 거야? 지가 튀김기로 다이빙 했나 보다. 웃긴다, 얘들아. 그치? 하나도 안 웃겨요. 이게 어떻게 웃겨요? 저희가 모르고 먹을 뻔한 거잖아요. 어머, 자, 받아, 얘들아. 고추장 슬러시야, 서비스야. 이거 먹고 조용히 하거라. 알았지? 응? 서비스 필요 없어요. 얘들아, 나가자. 우리 식품의약청에 말하자. 이 가게 위생상태 더럽다고. 가게 점검 나왔습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랑 벌레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왔는데요. 주방 검사 좀 할게요. 아니, 이건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재료잖아요. 곰팡이도 심하게 피었네. 주방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벌레도 지나다니는데 이런 상태로 장사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가게 깨끗하게 청소해서 통과하기 전에는 영업 금지고 벌금으로 5천만 원 내셔야 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가게를 네가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너만 믿으라더니 내 평생 해온 가게를 먹칠을 해? 넌 오늘 맞아도 싸! 아, 엄마! 죄송해요! 청소 열심히 할게요! 가게 영업하게 해주세요! 저 이 가게 아니면 돈 벌 방법이 없어요! 아!
Thank you.